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제가 그 3프로TV 하기 전에 비교적 오랫동안 경제방송 앵커를 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많은 분들이 애청해 주셨는데 이런 주제를 많이 다뤘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중국의 반도체 굴기, 중국의 반도체가 무섭게 따라와서 디스플레이처럼 따라잡히면 큰일 났다, 우리나라 이제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반도체 애널리스트만 모시면 그 질문을 굉장히 심각하게 드린 바가 있는데, 오늘 초대 손님한테 그 질문을 몇 번 드렸더니요, 벌써 몇 년 전 얘기입니다. 아유,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니, 터도 안 팠는데 뭘 걱정을 하냐. 최소한 10년 이상 격차가 있습니다. 국내에 좀 잘못 알려진 거고, 직접 가서 보니까 아직 준비가 많이 안 돼 있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걸 진짜 집요하게 그런 대답을 하셔서, 아, 이분이 이렇게 자신이 있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며칠 전에 뭐 여러분 뉴스 보셨죠? 그때 당시 칭하 유니그룹이 굉장히 빨리 쫓아온다. 지금 1차 부도 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3프로TV 신과 함께 오래 보신 분들은 반도체 하면 이분 다 기억나실 겁니다.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센터장을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센터장.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워낙 바쁘셔서. 아, 아닙니다. 예.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게 예. 벌써 2016년, 17년 이 무렵부터 그 말씀 제가 여쭙고 예, 대답을 드렸던 제가 사실 그 중국 반도체 굴기 때문에 상해 네. 이제 그때는 뭐 사실 그 비상장 기업이라서 메모리 기업 갈 수는 없어서 맞아요. SMIC라는 파운드리 회사도 갔는데도 예. 거기도 좀 제가 봐도 진통치 않더라고요. 예. 거기에 이제 중국 YMTC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나온 분들을 제가 상해 가서 좀 만났는데 네. 네. 상당히 좀 예고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푸젠지나 같은 경우에는 또 마이크론을 또 복권성에서 소송을 거는 걸 보고 네. 야, 이거는 적반하장도 이럴 수가 있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이제 바로 이제 블랙리스트 걸면서 그렇죠. 이제 제압을 했죠. 그래서 네. 최근에 저기 칭하유니 그룹이 뭐 저도 2억 불밖에 안 돼서 네. 그 정도까지 상한이 안 될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심은 가지만 예. 그와 더불어서 회사체 등급 자체도 칭하유니 그룹이 어쨌든 그 더블 A에서 트리플 B로 강등이 됐고요. 그래서 로컬 기준이에요. 예.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이제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 가지고 상당히 네. 좀 뭔가 해보려고 했다가 예. 오히려 이제 중국이 좀 경쟁력이 있었던 바운드리 그리고 네. 시스템 반도체까지도 같이 나빠지는 대표적으로 하웨이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이 이제 더 이상 첨단 공정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할 수 없는. 네. SMIC도 지금 이제 중국 바운드리의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었는데 블랙리스트에 들면 아마 네. 장비든 웨이퍼든 뭐 상당히 쉽지가 않고요. 또 블랙리스트에 든다는 이유만 가지고도 네. 고객사들이 꺼립니다. 그래서 네. SMIC에서 이제 주로 노플래시를 주로 파운드리를 했던 중국의 기가 디바이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거기가 이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물량들이 이제 타이완의 인본드 이런 회사로도 네. 넘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블랙리스트에 든다는 것만으로도 네. 고객사가 주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후폭풍까지 감안해 본다면 중국의 반도체 위기는 일단 이번 사이클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큰 화두에 대해서 우리가 경도되거나 잘못된 컨셉을 잡으면 큰 투자를 놓치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그런 공포감에 삼성전자 매도치고 뭐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었거든요. 예. 디스플레이 꼴라고요. 이제 예. 우리 반도체만 반도체까지 뺏기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예. 이런 논점으로 얘기한 분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예.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고. 예. 자, 다시 빅사이클이 올 거냐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와, 2018년 초 이후로 가장 강한 그죠? 예. 예, 그런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역전의 명수 있죠. 네. 우리 노근탕 센터장님은 최근의 상승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그렇습니다. 2018년에 이익을 과연 삼성 하이닉스가 네. 내년에 낼 수 있느냐고 하면 저는 예. 대외 모델도 그렇고 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주가는 신고가인데 실적은 2018년에 역사적 실적을 2021년에 기록하기는 힘들 거고요. 예. 다만 이제 2022년은 좀 도전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네. 삼성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도 있지만
있지만 어쨌든 내년에 전체 반도체 매출액의 20%가 파운드리고 예. 그리고 2022년에는 당연히 그 비중이 더 올라갈 거고 예. SK 하이닉스는 기존 비즈니스 가지고는 사실은 2018년에 20조 영업이익을 뭐 향후 2, 3년 내에 돌파하기는 힘들겠지만 네. 인텔의 낸드 사업을 또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합쳐진다면 또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항상 저희가 듣는 얘기지만 이거 주가 재평가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보면 실적은 뭐 아직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거 아니냐 하지만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조건들이라 하면?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그 파운드리랑 이미지 센서에서 세계 1위 기업이 사실은 TSMC하고 소니입니다. 시장 점유율 예. 50%를 기록하는 회사들인데 예. 근데 삼성의 이제 절대 성공 방정식은 하드웨어 스페셜리스트입니다. 그렇죠. 기술 초격차죠. 파스트 팔로워로. 예. 네. 기술 초격차 관점에서 보면 이미지 센서는 이미 소니의 기술을 넘어섰습니다. 예. 왜냐하면 고화소를 가지고 주로 이제 우리가 주로 스마트폰 살 때 뭐 108메가냐 뭐 이런 거로 주로 손이 가거든요. 네. 근데 그러려면 이제 이미지 센서 사이즈를 줄여야 되는데. 예. 근데 이미지 센서 사이에 그 픽셀 사이에 그 피치라고 간격을 삼성이 기술 혁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0.7 마이크로미터 더 나가서는 예. 0.6 마이크로미터 소니가 네. 아직은 그 부분을 못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기술적으로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졌고 TSMC는 바로 잡을 수는 없죠. 다만 EUV 공정 관련된 7나노가 메인스트림으로 보면 이제는 다 이제 친환경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저전력 제품에 대한 수요가 스마트폰, 서버, 자동차 네. 여기에 게임 콘솔까지도 많이 이제 그렇죠. 수요가 큰데 네. 그거를 대응할 회사가 지금 삼성하고 TSMC밖에 없고 예. TSMC가 공교롭게도 지금 가동률이 그쪽은 거의 원래 파운드리 회사는 가동률을 유효 캐파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갖고 있어야죠. 그래서 한 90%가 돼야 되는데 예. 지금은 거의 99%까지 가동률이 예. 올라가서 더 이상 주문을 받을 수가 없네요. 예. 그래서 삼성이 어쨌든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삼성한테 많이 의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삼성이 EUV 관련된 아니면 파운드리 캐파가 삼성이 지금 네. TSMC의 한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캐파만 좀 의미 있게 애들을 하면 예. 자연스럽게 수요가 삼성 쪽으로 몰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뭐 분명히 지금 파운드리 기준으로 TSMC와의 격차는 상당하기 때문에 예. 뭐 이걸 갑자기 추월한다 이런 일은 몇 년 사이에 없겠지만 예. 그러나 의미 있는 점유율의 상승은 예. 채비를 갖췄다. 예, 삼성이 맞습니다. 이제 준비를 끝내고 예. 한번 예. 가볼까? 요런 국면이라 이거죠. 예, 20% 마켓쉐어가 뭐 TSMC의 50%가 줄지는 않겠지만 예. 삼성의 20%가 좀 올라가고 그러면 누가 이를 것이냐. 네. 당연히 SMIC 같은 경우는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있고 예. 글로벌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10나노 이하가 안 되고 있고 네. 또 타이완의 UMC 같은 경우에도 14나노에서 멈춰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저전력 반도체에 대한 니즈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게 이제 실적으로는 2018년도 그 주가를 실적으로만 이렇게 이분해서 보면은 아닌데 어쨌든 그 시스템 반도체 쪽에 어떤 채비가 끝났다라는 그거는 사실 2018년도 초와 비교해 보면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 예, 그죠? 맞습니다. UV 공정도 마찬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낸드 쪽에 약점이 있었는데 인텔의 중국 팹을 산 것도 네. 굉장한 의미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뭐 사실은 이제 우리가 낸드를 샀다고 많이 주장을 하지만 저는 예. 컨트롤 IC를 샀다고 보고 있고요. 컨트롤 IC. 컨트롤 IC 이거를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를 샀다고 봅니다. 아하. 삼성은 저렇게 비메모리 강하는데 왜 하이닉스는 그 삼성하고 다른 행보를 하느냐고 예. 지적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정확하게 비메모리를 사셨습니다 이번에 자세히 읽어보면 아, 그래요? 컨트롤 IC를 샀고 네. 컨트롤 IC는 어차피 뭐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노트북에도 들어가고 이제 서버에도 들어가는데 네. 서버에 들어가는 컨트롤 IC를 제대로 하는 회사가 세계에 두 개밖에 없습니다. 네. 삼성하고 인텔밖에 없습니다. 네. 인텔이 격차가 과거에는 삼성보다 좋았는데 네. 지금은 이제 삼성이 훨씬 앞서가고 있죠. 그래서 네. 인텔도 뭔가 프로세서, CPU, GPU에 집중해야 될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어쨌든 예. 여전히 그래도 서버도 존칩니다, 인텔이. 왜냐하면 워낙 이제 서버 CPU에서 시장 점유율이 90% 그렇죠. 이상인 회사이기 예. 때문에 그래도 서버의 고객들은 또 인텔 고객들이 상당히 괜찮고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그걸 인수함으로써 이제 서버 시장에 제대로 이제 낸드 쪽으로도 SSD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낸드의 수요 그로스의 대부분이
이제 성장의 중요 축이 서버입니다. 현재 네. 서버가 낸드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물량 기준으로 19%거든요. 네. 근데 2023년에는 저희가 한 23%까지 올라갈 거로 보고 예. 있고요. 즉 성장은 서버 중심으로 낸드도 성장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약점을 채우고 성장 엔진에 달았기 때문에 SK 그렇군요. 하이닉스의 낸드 스토리는 내부적인 뭐 96단, 128단의 원가 절감 스토리도 있지만 예. 이런 예생적인 그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예. 아주 의미 있는 성장을 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그래서, 부분들도 예, 예. 주가에 그래서 이 두 회사 우리나라 시가총액 1, 2 물론 격차는 많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납니다만은 세계 반도체 D램 메모리 쪽에 1, 2위를 하고 있는 이 회사들의 주가 탄력도만 보면 최근 2, 3주 동안은 뭐 탁월해요. SK하이닉스가. 예, 지금 네? 하이닉스가 40%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10월 어쨌든 초 대비 42% 예. 올랐고 마이크론도 한 40% 이상 예. 올랐고 삼성은 워낙 시가총액이 큰데도 27% 올랐어요. 예.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랍니다. 아니 분명히 내년에 좋은 사이클이고 빅사이클 오는 거는 맞는데 예. 너무 급하게 오르는 거니까 저희도 또 에너지 입장에서는 또 우리가 몰랐던 다른 게 있는지를 또 늘 체크를 하는 빅사이클 오는 거는 사실입니까? 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몇 가지 지표들이 예. 있는데요. 먼저 2021년에 이제 컴백 투 베이 그 노멀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스마트폰이 한 14억대 움직이다가 올해 12억대로 줄었다가 예. 왜냐하면 스마트폰은 주로 대면으로 사는데요. 그렇죠. 비대면 온라인 비중은 아직은 미미하거든요. 네. 그래서 2021년에는 이제 뭐 어쨌든 대면 비중이 좀 지금보다는 원활해질 거니까 예. 그래서 스마트폰 회복되는 수요가 회복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인텔이 아이스레이크를 원래 서버에 들어가는 10나노 CPU를 2019년은 이제 4분기에 내놨어야 되는데 네. 그게 점점 딜레이 돼가지고 내년 2분기에 내놓거든요. 예. 그때 이제 수요가 좀 매칭되면서 네. 서버 수요가 내년에 올해가 한 3%인데 내년에 한 6%. 예. 그리고 노트북은 지금 다 재택근무하다 보니까 노트북 스펙이 많이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노트북에 들어간 D램 용량이 32GB, 64GB 들어가는 워크스테이션 노트북 비중이 올라갑니다. 아하, 예. 그래서 노트북 수요도 올해 한 15% 정도 성장했는데 내년에도 그 추세는 이어질 것 같고 그래서 2021년은 수요 면에서 빅사이클의 큰 출발점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급 면에서 보면 DDR5로의 그 PC 그리고 내년 말에는 서버 쪽으로도 가야 되니까 특히 서버는 실질적으로 보면 내년에 서버 CPU에 DDR5가 접목된 그런 서버는 없을 거예요. 네. 다만 테스트는 계속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전체 DRAM 캐파의 한 3에서 5%를 DDR5의 서버를 이제 할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큼 공급 감소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러네요. 예, 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하이닉스도 176단 발표를 했지만 많은 기업들이 이제 싱글 스택이 아니라 더블 스택으로 예. 격층을 해야 되는. 왜냐면 고수 설명 중에서 더블 스택하고 싱글 스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하나의 층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하나의 낸드 제품을 이제 보통 쌓지 않습니까? 3D 낸드로. 네, 네. 근데 보통 이제 한 128단까지 쌓고 나면 그 이상 네. 더 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스택 하나 더 넣는다. 셀 하나 더 넣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2층 집중이 된다는 얘기네. 예, 홀로서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게 공정 스텝이 많아집니다. 스텝이 많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수율 이슈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2021년은 이제 빅사이클에 있어서 보면 수요단에서 회복도 있지만 공급상에서의 또 감소 요인들도 있고요. 예. 여기에 이제 언택트라는 큰 트렌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은 뭐 저희가 뭐 아마존은 이 메모리 산업, 반도체 산업 분명히 성숙기에 어느 시점에 접어들 건데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 세상이 다 5G로 연결이 되고 네. 무인 디바이스가 많아지고 네. 뭐 자율주행의 뭐 차가 되든 아니면 정말 우리 배달 로봇이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점점점 무인화되는 그 트렌드가 많이 보여질 때까지는 여전히 성장 스토리는 있고 그 무인화나 이꼬르 스스로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CPU, GPU로서 5G 네트워크랑 네트워킹을 해서 빨리 컴퓨팅을 해야 되고요. 사물 인터넷 되고. 예, 그리고 뭐 센서, 카메라, 레이더를 탑재해서 주변을 네. 인지를 해야 되고 결국 그렇게를 하려면 빨리 멀티태스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DRAM을 많이 탑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이 아직은 펼쳐지지 않았기 요원해 때문에. 보이는데요. 예. 요원해 보여요. 아, 요원해 보입니까? 네. 근데 이제 점점 많아지는 트렌드인 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예. 그런 게 피크를 치고 더 이상 수요단에서 예. 그 슬로우해질 때까지 그 예. 기간을 잡는다면 네, 예. 아직도 성장 스토리는 한참 남았다 이렇게 예. 보여요. 단기도 내년에 좋고 왜냐하면 서버, 스마트폰, 노트북이 내년에 플러스 성장을 하고 네. 여기에 장기적인 비저빌리티도
플러스 알파로서 계속 열려 있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삼성이 갤럭시 워치 3라는 그 네.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냈는데 네. 거기 보면 혈압을 점검하고 네. 심전도를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네. 그 제품이 D램을 1기가바이트로 달았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뭐 원격 의료 한국은 시작도 안 했지만 그런 웨어러블 같은 경우에도 뭐 프로세서랑 또 외부 환경이랑 빨리 또 네트워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D램도 과거에 이제 512 달던 거를 1기가바이트로 달았다는 거죠. 물론 아직은 뭐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직은 작은 부분이지만 네. 그런 것들이 뭐 자율주행 차든 아니면 뭐 배달 관련된 뭐 무인 배달 로봇이든 아니면 예. 웨어러블이든 이런 쪽이 아직은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많아질 때까지 그로스 스토리가 있다는 거. 왜냐하면 산업이 단기도 좋지만 장기가 좋으면 그렇죠. 좀 그거는 좀 다른 관점이거든요. 그리고 진입 장벽은 확실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삼성은 파운드리라는 또 메모리 위주 회사였는데 파운드리가 어설픈 게 아니라 지금 확실한 2등인데 네. 뭐 이미지 센서는 이제 팹리스긴 하지만 네. 확실한 2등인데 1등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의 가시성이 보이고 결과물이 나오고 있고. 그래 또 삼성이 추격하기 시작하면 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성공 방정식이 하드웨어 초격차잖아요. 그러니까 초격차. 지금 두 가지 조건 EUV랑 0.7 마이크로미터 이 두 가지의 네. 기술 초격차를 가지고 선발 업체를 뭐 EUV는 뭐 위협하는 건 아니지만 TSMC가 너무 바쁘니까 네. 예, 나도 좀 가져갈 수 있는 룸이 있는 거고 소니는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니 근데 참 그러고 보면요. 예. 우리나라가 뭐 전반적으로 경제가 참 어렵다, 성장률도 저하된다 막 그러고 있어도 사실은 반도체에서 굳건하게 D램을 비롯한 메모리 쪽에서 1, 2등을 하고 있는 데다가 사실 시스템 반도체는 사실은 다른 영역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냥 뭐 메모리 반도체 영역 확대다 이런 게 아니고 예. 그게 솔직히 이게 예전 같으면 인텔 뭐 이런 예. 이런 비즈니스를 우리가 팹을 산다. 예. 이거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일들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변화되고 그 변화의 기간이 지난 3, 4년이었다고 생각해 보고 그 이제 추격의 속도를 높이고 과실을 따먹을 일을 생각하면은 예. 야, 우리 기업들이 참 열심히들 했네. 그리고 2차 전지도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참 우리 경제가 참 어려운 면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어려워지는 그런 위기감도 느끼지만은 아, 참 기업 단에서 참 열심히들 네. 한다는 생각은 참 많이 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고 또 EUV인데 그래도 여쭤봐야 될 게 가격은 어떠냐 이거죠. 디램 가격. 이제 좀 제일 중요한 질문이고요. 네. 뭐 어쨌든 지난주 목요일날 그 마이크론 타이완, 타이완에 있는 그 가가 이노테라 펩의 비동이 정전이 네.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4만 장 정도 월 캐파인데 네. 글로벌하게 보면 디램 캐파에 한 3% 정도 네. 공급 차질이 좀 생기고요. 네. 그래서 고정 가격 반등 시점이 좀 임박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스팟 가격은 드디어 PC DDR4 가격이 고정 가격보다 는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고정 가격도 PC 디램은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거든요. 네. 최소한 12월 말에 계약하는 그 가격은 안 빠질 것 같아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서버가 중요한데 네. 서버는 지금 이제 저점이 106불이거든요. 예. 근데 11월 말에 110불을 기록했습니다. 네. 여기서 다 빠져봤자 1, 2%라고 저는 뭐 좀 더 보면 2, 3%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의 노이즈가 이제 인텔이 아이스레이크라는 10나노 제품이 네. 자꾸 딜레이가 돼요. 원래는 예. 뭐 3월이었다가 지금 뭐 또 조금 더 딜레이 되는 것 그렇죠. 같은데 다행스러운 거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일반 기업들까지도 아이스레이크 인텔을 원래 신뢰를 안 하기 때문에 예. 기존 캐스케이드 제품을 또 발주를 시작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정도의 서버 디램 가격이면 예. 기다리겠다. 오히려 재고를 가져가겠다고 생각하는 서버 회사들도 상당히 있고요. 네. 그다음에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OVX, 오버 비보 샤오미가 이제 하웨이 없는 자리에서 자기가 빨리 중국 1등, 세계 2등을 하고 싶어서 네. 원래 이제 4분기에 재고 조정을 해야 되는데 조정 없이 바로 이제 발주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모바일은 또 LPDDR5 비중이 또 지금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 제 숫자가 아니고 네. 제일 좀 D램 가격을 보수적으로 보는 D램 익스체인지의 이제 최근 자료인데요. 예. 내년 2분기 가격, 1분기 가격을 108불로 보고 있습니다. 서버 예. 가격을. 그리고 내년 4분기 평균 가격을 151불로 보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50% 가까이? 40% 이상 오르고요. 네. 2분기, 3분기, 4분기에 두 자릿수 오르는 거로 프로젝션을 했습니다. 예. 근데 어느 누구가
곧 그렇게 두 자릿수 오르는데 누가 가격 할인해서 사겠어요. 그렇죠. 바로 1분기부터 이제 그 가격이면 난 재고 인벤터리 캐링하겠다고 생각하는 네. 서버 회사들도 많아질 거라고 보고 네. 있고요. 그렇게 보면 뭐 1분기에 저도 서버 디램 가격 한 번은 더 빠질 거라고 봤는데 예. 안 빠지고 바로 그냥 소폭이나마 상승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작년에도 이제 그 디램 익스체인지랑 미팅할 때도 올해 네. 서버 디램 가격을 2분기 반등으로 했다가 그렇죠. 결국 1월부터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똑같이 지금 특히 마이크론 정전 이슈도 있기 때문에 또 PC 디램이 또 인디케이터 역할을 하는데 스팟이 올랐기 때문에 네. 서버 디램의 가격 반등 시기가 좀 빨라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즉 인텔의 아이스레이크는 늦게 나오더라도 네. 일단은 서버 디램을 축적해놓고 네. 그리고 기존의 캐스케이드를 쓰고 그다음에 네. 아이스레이크 나올 때는 이제 빅사이클이 되는 거죠. 어허. 제가 아이스레이크를 빅사이클로 보는 이유가 이제 두 가지인데요. 네. 이 서버라는 제품은 원래 365일 동안 워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한 3년 지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서버가. 근데 그게 이제 2020년에 이제 교체를 좀 해줘야 교체주기죠. 되는데 예. 이게 코로나 때문에 좀 딜레이 됐고요. 여기 네. 인텔이 또 아이스레이크 출시를 안 하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내년 뭐 한 2분기 되면 아이스레이크가 나올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 교체를 1년간 늦췄기 때문에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기 수요가. 네. 그래서 상당한 또 교체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사업자 중에서 특히 아주 탑티어들 하이퍼 스케일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테라바이트를 디램을 달 준비를 하고 있고요. 서버 네. 하나에. 그래서 그 1테라바이트를 다는 조건 중에 뭐 아주 조그만 조건이지만 그 CPU에 이제 아이스레이크부터는 8개 모듈을 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조건들도 많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러네. 아이스레이크가 좀 늦어져서 이게 다 수요가 몰려 있는데 네. 나오는 시점에 폭발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빅사이클의 근거로서 기다렸던 아이스레이크가 1년이 늦어졌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나오는 시점에는 좀 생각보다 강한 수요가 내년 2분기부터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에 이렇게 쓰시네요. 내공이 장난이 아니시네요. 뭐 이런 뭐 이제 아주 저 좋은 댓글을 달아주고 계신데 이 저도 이제 느끼는 게 이게 운동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힘이 엄청 들어가는 그 뭐 골프로 예를 많이 듭니다. 힘 빼는데 3년 걸린다 그러잖아요. 노원장센터장 오랜만에 모셨는데 그냥 편하게 툭툭툭툭 얘기하는데.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아, 그런가요? 다행이네요. 아, 네. 네. 그런데 아주 민감하고도 중요한 얘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 얘기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후반부에 여러분 제가 아주 세밀하게 질문을 해드릴 테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노원장센터장 오랜만에 만나셨는데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제가 노원장센터장님께 전달을 좀 해드릴 테니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요. 후반부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피로가 한 방에 사라지네. 체코 맥주잖아. 한 잔 했어? 아니, 시원하게 샴푸했지. 이제 맥주 샴푸로 모발의 피로와 손상을 말끔히 회복해보세요. 마뉴팍투라 맥주 샴푸. 체코 여행 가면 꼭 산다는 마뉴팍투라? 맥주. 이제 머리로 느껴보세요. 마뉴팍투라 맥주 샴푸. 마뉴팍투라 코리아를 검색하세요. 기억은 영원하다. 당신의 투자, 방송에서 얻은 좋은 생각들 이제 놓치지 말고 영원히 남겨두세요. 대표 출연진들의 친필 사인과 투자 덕담, 주요 증시 일정과 투자 명언, 3만 원 상당의 쿠폰북까지 3프로TV 애청자들만을 위한 투자자의 마음을 담은 2021년 한정판 다이어리. 2021년 당신의 투자 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단 하나의 아이템.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아유, 노무창센터장님께는 저희가 저 미처 저 의뢰를 못 드렸습니다만은 이 투자 다이어리 12분, 13분인가요? 13분의 그 친필 사인하고 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우리 스태프들하고 얘기한 거는 어떤 경우에도 해를 넘기지 않고 여러분께 늦게 하셔도 다 배달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돼 있고 그렇게 하고 지금 속속 배달 받으셨 분들이 많은 분들이 너무 좋다고 블로그에 올리고 계시는데 또 다이어리가 좋은 만큼 좋은 취지로 어려운 사회에 나오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잘 전달하고 잘 쓰임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가겠습니다.
노구창 센터장님과 다시 얘기를 나누는데요. 근데 많이 올랐잖아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그렇죠. 많이 예. 올랐죠. 분명히 내년에 빅사이 그리고 좋습니다. 예. 내년 실적 좋아지고 2022년 좋아지는 것도 보이고 예. 있습니다. 다만 예. 어쨌든 또 주식이라는 게 또 계속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그러면 이제 조정의 빌미가 뭐가 될까를 좀 뭐가 고민을 될까요? 했죠. 그래서 예. 뭐 마이크로한 부분도 있고 좀 매크로한 부분도 있고 예. 좀 구분해서 뵙게 예. 매크로한 부분으로 본다면 일단은 이제 원화 강세가 예. 또 이게 그냥 뭐 당연히 여러 가지로 뭐 미국의 부양책 이런 것들도 있지만 예. 이게 이안화와 연동해가지고 한국이 원화 강세가 너무 강하게 가버리면 예. 이거는 이제 펀더멘탈의 영향을 받습니다. 당연히 네. 그래서 일단 원화 강세가 지금은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이지만 예. 지나치게 강세로 가면 펀더멘탈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는 예.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뭐 아직은 아니지만 또 일단은 4분기 실적에도 당연히 원화 강세도 영향을 주지만 예. 양사 모두 4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삼성은 뭐 당연히 3분기에 워낙 좋은 실적을 냈고 그래서 저희는 한 10조 초반 정도 보고 있고 하이닉스는 당연히 뭐 디램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감익일 거고 그러면 이제 1분기가 이제 변곡점이 되는데 1분기 바로 4분기보다 좋아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네. 이제 조금 1분기가 또 약간은 좀 플랫해버리면 네. 지금 주가 대비 너무 기대치가 높은 거 아니냐고 우리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네. 저는 4분기와 1분기 실적 그리고 원화 강세가 이제 매크로 관점에서 네. 조금 영향을 받는 부분이고요. 네. 마이크로한 부분을 보면 역시 이제 인텔의 서버 CPU 출시가 계속 지연된다는 거는 내년에 특히 3월부터 공매도 되면 아마 그런 거 가지고 공매도를 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두 번째가 이제 지금은 모바일이 서버의 이축을 완전히 상쇄해버리고 있거든요. 네. OVX라고 보통 표현하는 오포 비버 샤오미가 난 하웨이를 지울 거야 하면서 뭐 그냥 자기가 고객이 사든 말든 부품 발주를 무지합니다. DRAM이든 NAND든. 근데 그들은 좋은 회사들은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브랜드가 높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이야 그냥 부품 발주를 공격적으로 하지만 예. 자기들은 중저가를 팔아야지 먹히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렇죠. 중저가 입고로 메모리도 좋은 거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가격을 못 맞추겠죠. 예, 처음에는 비싼 거를 쓰다가 나중에는 원가 구조가 나빠지니까 예. 그래서 뭐 제일 좋은 거는 모바일에서 조금 걔들이 선구매하고 그다음에 한 4월 정도에 서버 신수요 나와서 소프트 스위칭하는 게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그게 약간 어긋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2분기 실적까지 약간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가정을 얘기한 거고요. 그러면 그런 가정들이 결합된다면 지금보다 좋은 가격에 살 기회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어차피 사야 될 주식인데 네. 좀 뭐 뭔가 좀 불편하잖아요. 너무 네. 급등한 종목을 계속 추격하는 것 자체가 뭐 어쨌든 전고점을 뚫은 주가는 계속 사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또 워낙 시가총이 큰 기업이고 또 글로벌하게 모든 이제 인베스터들이 밸류에이션 하는 기업들이에요. 삼성 하이닉스는. 그렇게 본다면 ROE, PBR 뭐 이런 그림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엄청난 프리미엄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실적으로만 보면. 예예. 예. 한 20, 30% 정도 할증돼서 거래되는데 아무리 좋은 스토리가 많아도 밸류에이션은 또 항상 우리 주식시장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좋은 게 많이 빠진 거고 제일 나쁜 게 비싼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기회는 한 번 정도 줄 것 같고 그 계기는 일단은 저는 급격한 원화 강세가 지금은 수급에 영향을 긍정적으로 줬지만 네. 그게 어느 시점에는 반대의 부메랑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 4분기 실적은 한번 물론 4분기 나빠도 상관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예. 이게 4분기에서 1분기로 그냥 뭐 플랫으로 1분기가 갈 수도 있고요. 4분기랑 아니면 여기서 살짝 슬라이트하게 더 이익이 감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 본다면 지금보다 좋은 가격에 살 기회는 저는 충분히 한 번 정도는 더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있다? 내년 초에 한 번 더 준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네. 하이닉스는 이제 뭐 혼자서 메모리 가지고 모든 거를 해결해야 되는 회사고 네. 삼성전자는 조금 다른 스토리가 있죠. 왜냐하면 네. 2021년 1월 말에 주주하는 정책에 대해서 시장이랑 그렇죠. 소통을 하는데 그 레벨이 생각보다 우호적이면 우리 제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콜할 때 3분기는 디커플링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IM이 있고
그다음에 시사업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좋고 예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하이닉스랑은 다르게 움직이라고 했고 실제로 다르게 움직였죠. 삼성전자는 오르고 예 그쵸. 하이닉스는 빠졌다가 4분기에 이제 하이닉스가 더 올라버려가지고 예. 결국은 뭐 도루묵인데 예. 근데 똑같이 내년 1분기는 뭐 메모리 업황이 바로 안 좋아진다면 그 주저하는 정책 때문에 디커플링이 한번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삼성이 삼성은 가고 하이닉스는 별로 안 가고 그러다가 2분기에는 다시 만나겠죠. 메모리 좋아지면 또 하이닉스가 한 번에 그걸 해보게 그래서 버리니까. 제가 질문 드릴 걸 미리 답변을 하셨는데 예예. 그래서 전반적인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그 주가에 대해서 여쭤봤고 그래도 나 반도체를 사야 되겠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예예. 워낙에 뭐 빅사이클 얘기도 나오고 2018년도에도 그거 예? 2017년부터 올라갈 때 그 대세상승은 못 잡아가지고 예. 그리고 오늘도 그렇지만은 지수 네. 막 1% 2% 오르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썰렁하고 삼성전자만 따닥 네. 네? 이렇게 네. 오르고 그러니까 네. 돈이 못 참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두 개 중에는 뭐 사야 됩니까라고 내가 사실 어떤 분이 김프로 스타일 아닌 질문을 이렇게 하냐고 네. 그 스타일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게 네. 제일 궁금해 하실까 제가 대신 네. 여쭤봐 드리는 건데 그 두 개 중에는 그러면 지금은 하이닉스가 오히려 부담이네요. 저는 삼성전자 사는 게 지금 훨씬 더 마음 편하실 아하. 것 같고요. 그렇지만 하이닉스는 이제 좀 뭐 삼성전자보다 우리 제가 이번 3분기를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예. 되게 고생시켰는데 예. 결국은 더 가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디램 가격 오르면 하이닉스 더 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로 좀 지금은 좀 더 이제 방어하시다가 즐기시다가 내년 이제 2분기에 하이닉스로 좀 교체를 하면 네. 상당히 좀 괜찮은 하여튼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를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대비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뭐 워낙 이제 미국 투자도 많이 하시니까 네. 아니, 나는 그 상한가 없는 그 마이크론이 살린다 이런 분들도 있다. 이 3사로 스펙트럼 좀 넓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크론은 사실은 뭐 최근에 실적 가이던스도 높이고 나서 바로 이제 정전이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여전히 좀 그레이드는 떨어지죠. 참고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스마트폰 디램은 삼성전자가 1등입니다. 예. 압도적으로. 서버 디램은 가끔 하이닉스가 1등을 해요. 예. 그러면 지금은 스마트폰이 좋잖아요. 예. OVX랑 또 내년 1월 되면 또 삼성의 S21을 그렇죠. 또 출시할 거니까. 예. 그러니까 모바일 디램이 좋다면 삼성전자가 맞는 거고요. 예. 서버가 회복되는 시기를 제가 내년 2분기면 서버 하면 하이닉스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둘 다 어중간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미국 지수익으로서 갖는 프리미엄은 있지만 여전히 메모리만 산다면 삼성 하이닉스 가지고 서로 교체 매매를 하는 전략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그게 더 낫죠. 예, 훨씬 뭐 마이크론 밸류에이션 부담이 더 있습니다. 예. 또 주가도 더 올랐습니다. 50불에서 73불까지 갔으니까. 범위를 조금 넓혀서 예. 비메모리 쪽에 1등인 TSMC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TSMC는 뭐 좋죠. 근데 뭐 밸류에이션도 뭐 높은 멀티플을 받고 영업이익률도 지금 예 42% 이렇게 나오고 있고 예. TSMC도 원래 비수기가 4분기인데 이거 비수기 없이 가버리더라고요 지금. 예. 그래서 TSMC도 뭐 저는 특히 저전력 시대 우리 코로나가 준 앞으로 이제 탄소 국경세도 생기지 않습니까? 예. 이 친환경 입고로 TSMC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전력 반도체에 대한 니즈가 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TSMC는 뭐 이번 사이클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TSMC가 주가가 빠지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AMD를 삼성이 데리고 오거나 뺏겼던 애플을 되찾거나 그렇게 이제 좀 스탠스가 변화가 생기면 일시적으로 롱숏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TSMC 숏, 삼성 롱이 될 수도 있는 예. 거죠. 그런데 지금은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가 워낙 이익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파운드리 예. 가지고 농쇼하기에는 조금은 좀 논리적으로 왜곡이 크죠. 아 그래서 지난주에도 뭐 그런 리포트가 하나 나왔었어요. 예. TSMC 숏, 삼성 롱 이 전략 어떠냐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뉴스 시간에도 했는데 아직은 예. 가동률을 비롯해서 이익 구조라든지 이런 거 보면 그 트레이딩은 사실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논리적 예고이죠. 주가는 맞을 수는 있지만 논리는 예. 예고시킨 거죠. 논리로는? 예. 왜냐하면 파운드리가 삼성이 이익에 한 3, 40%만 돼도 예. 얘기가 되는데 지금 뭐 이제 매출액이 20%고 영업익률은 예. 뭐 사실은 뭐 아마도 하여튼 뭐 미드틴 정도일 거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예. 예, 그렇게 본다면 이제 메모리가 갖는 훨씬 큰 결정력이 있는데 단순히 파운드리 좀 좋아졌다고 해서 TSMC를 쇼하고 삼성을 롱하는 거는 결과로 주가는 맞을 수는 있지만 논리는 조금은 왜곡이 심한 거죠. 자,
이왕에 기왕에 모셨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게 반도체 부품 소재 장비. 네. 이 회사들을 사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이게 네. 더 수익률 측면에 좋을 거야. 네. 지금은 대형주 장이지만 어쨌든 12월 하순 넘어가면서 1월 되면 네. 매년 개별 종목이 날아가던데 그래서 네. 이쪽 가서 길목시키겠까 이런 분도 꽤 계시거든요. 네. 저는 항상 이제 소재 기업을 장비 기업보다는 좋아는 하지만 네. 지금은 2021년 상반기는 장비 기업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 특히 삼성전자 장비 기업이 좋을 것 같고요. 네. 삼성이 디램, 낸드, 그다음에 파운드리 모두 캐파 증설을 할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좀 진행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장비 투자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삼성 노출도가 큰 회사들, 뭐 원익 IPS든 뭐 유진테크든 뭐 이런 기업들 뭐 일단 최근에 주가가 또 원익 IPS는 또 많이 움직이긴 했어요. 대표 장비 업체죠. 예예. 예. 그래서 네. 뭐 이제 일단 장비 회사가 좀 조정 시마다 저는 일단은 내년 상반기는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하반기 실적이 좋으면 이미 상반기 주가에서 반영을 다 해버리기 때문에 네. 장비 회사는 실적이 좋을 때는 오히려 조심해야 되고 네. 수주 나오기 전에 사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장비가 좋은데 소재는 이제 삼성이 저렇게 이제 칩 웨이퍼 캐파 증설을 하면 소재사들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예. 할 때는 결과물이 언제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예. 내년에는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실질적인 이제 실적에 이제 기여하는 건 2022년이 되겠죠. 투자하면은 그 장비가 들어간 다음에 다 테스트 한 다음에 소재를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타임갭이 있는 거네요. 예. 그래서 감가상각비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ENF 테크다 하면 천안에 지금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고 예. 불산 관련해서 그다음에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미국 오스틴에 또 투자도 하죠. 그런데 그 투자는 이제 내년에 매출로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예. 우리가 삼성 하이닉스는 그 워낙 이제 컨빅션을 가질 만한 그런 정도로 가시성이 있는 기업이니까 예. 2022년에 실적이 나와도 주가는 가는데 또 중소형주는 또 지금 실적이 안 나오면 지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소재사는 2021년은 씨앗을 뿌리는 시점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또 소재사는 이미 시세를 올 상반기에 많이 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2020년 상반기에 워낙 큰 시세를 냈기 때문에 예.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순 고르기. 반면에 장비회사는 이제 오히려 발주 받을 때 그리고 내년 하반기 실적이 더 좋더라도 아마 주가는 내년 상반기가 더 높은 수준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장비가 소재보다 좀 좋아 좋다. 보입니다. 예. 예. 뭐 예를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회사들은 대표 기업들이라서 예를 드신 거예요. 그 종목들이 지금 여러분들 사셔야 된다라는 얘기보다는 그쵸? 맞습니다. 예, 저는 대표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다라는 거 꼭 그냥 아우 노건찬 선생님 좀 내용이 장난 아니신데 그냥 예. 내일 아침에 사신다는 그러시라는 거 아닙니다. 예, 분명히 예. 저는 이제 대표 기업들의 예, 성격을 얘기한 거고 예. 좋은 소재보다는 장비에서. 내년 상반기 내년 일부 적어도 내년 1분기에는 소재보다는 장비가 먼저 가는 시장의 성격인 건 맞는 것 같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예. 아, 좀 오랜만에 모셔서 막 더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워낙 명쾌하게 뭐 주저함이 없이 탁탁탁탁 답변을 해 주시니까 예? 제가 뭐 더 예. 질문 드릴 게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많은 분들이 개별 종목 뭐 막 계속 여쭤보시는데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또 있고 또 우리 센터장님이 또 센터를 이끄시는 분이나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있어서 예, 막 말씀드리기가 좀 예, 그렇게 편치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최근에 리포트 쓰신 게 언제죠? 저는 사실 지난주에 좀 많이 썼죠. 예. 산업자료 하나 내고 예.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제 수목금. 그러시면요 이렇게 하시죠. 예. 제가 약속을 드린 게 그래도 질문을 전달해드리려고 했는데 대부분의 질문이 다 종목이라서 예. 그 세 가지 리포트 쓰신 거 있잖아요. 예, 예. 그 파일을 좀 주시면 예. 저희 앱에 예, 예. 자료실이 알겠습니다.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실에서 예, 예. 이렇게 열람하실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어차피 다 공개된 자료니까. 그러니까요. 예, 괜찮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예. 가셔서 또 예. 그러니까 또 이 저희 앱에서 또 이렇게 보실 수 있게 해주시면 예, 예. 아마 그 자료로 예. 대신하면 좋을 예. 것 같습니다. 예.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으시잖아요. 사무실이. 예. 저 길 예. 바로 길 건너죠. 길 건너면 바로 저는 하면 그렇습니다. 예. 자주 좀 모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노근창 센터장님과 이렇게 한 시간 가까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요. 정말 뭐라고 하죠? 막힘도 없고 거침도 없고 그래도 그 안에
고민의 결정체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순조롭게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의 어떤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통상 저녁에 아무리 많아야 한 2만 2, 3천 명 이 정도인데 와 2만 6천 분 이상 지금 예, 물론 유튜브 기준으로 실시간 채팅에 2만 6천 300 분이 지금 들어와 계신데 거의 아무리 해야 될 시간인데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아유. 조만간 또 모시도록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